계속해서 전문가 연결해서 오늘 시장에서는 어떠한 기업을 보면 좋을지 이야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루체 인베스트의 오현진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에서 어떠한 기업들 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 KH바텍 그리고 반도체 장비 유적 테스, 롯데렌탈 그리고 삼성중공업 정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안에서 어떤 기업들 특징적으로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어떤 기업들 보고 계십니까? 네, 먼저 KH바텍입니다. KH바텍은 그 이동통신 산업 관련 부품 공급업체로서 스마트폰 부품주로 분류가 되기는 하지만 메탈 사업 부분에도 강점을 가진 업체입니다. 그동안 주가가 약했던 이유는 글로벌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률 둔화 때문인데요. 폴더블 핵심 부품이라고 볼 수 있죠. 힌지에 대한 매출 추이를 보면 2022년에 2172억 원, 그리고 작년에 2,500억 원, 올해 2,650억 원 전망으로 성장률 자체가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초기에 폭발적인 성장을 보였던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의 분위기는 사실 이제 한풀 꺾였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중국에서는 폴더블 스마트폰 출하량이 4년 연속 2배 성장하는 등 여전히 고성장을 보이고요. 삼성전자의 폴더블 스마트폰이 유럽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는 부분은 긍정적입니다. 폴더블 시장 성장률 둔화 이슈는 충분히 주가에 반영된 만큼 현재는 저평가 영역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스마트폰형 티타늄 그리고 메탈 수제 프레임 케이스의 탑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플래그십 스마트폰의 차별화를 위한 고급화 경쟁은 계속되고 있고요. 최근 좋은 판매를 보이고 있는 갤럭시 S24 울트라 같은 경우 티타늄이 적용이 됐는데 티타늄 소재 같은 경우 스마트폰 자체를 고급스럽게 만들어주고 또 색상 표현 면에서도 기존 소재 대비해서 유리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글로벌 스마트폰 업체의 티타늄 적용 플래그십 모델 확대가 전망이 되고 있고요. 이것이 이제 동사의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기존의 플래그십 스마트폰 이외에 이제 중저가 스마트폰에도 메탈 케이스 적용이 확대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삼성전자의 보급형 라인이라고 볼 수 있죠. 갤럭시 A 시리즈 중에서 갤럭시 A55 같은 경우 A 시리즈 중 최초로 측면에 메탈 프레임이 적용이 됐습니다. 중저가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외형을 개선시키려는 노력이 지속되면서 메탈 프레임 시장 자체의 양적 성장이 기대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동사의 메탈 부분 매출을 보면 올해 1,300억, 전년 대비 4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또 추가적으로 전기차 부품 사업 시장에도 진출하고 있습니다. 원래 KH바텍이라고 하면 스마트폰 부품주다 이런 인식이 강했는데 이제는 신사업도 추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동차 배터리 셀을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한 부품 그리고 배터리 셀에서 발생되는 열을 순행 방식으로 식혀주는 스피곳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 전기차 디스플레이와 또 제어 장치용 나이캐스팅 제품 개발에도 참여하고 있고요. 또 사측에서도 그 전기차 부품 공급을 늘리겠다라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는 만큼 추후에 다수의 전기차 부품 모델 공급도 기대 요인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굉장히 주가가 많이 안 좋았었죠. 앞서 말씀드렸던 이유입니다.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 성장률 둔화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저성장 지금부터 좀 탈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기관 외국인 수급도 3월 들어서 좀 개선되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 한 13,000원단에서는 더 이상 밀리지 않거든요. 기술적 지지가 분명합니다. 최근 거래량도 바닥권에서 터지기 때문에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위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아마 조정 출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매수가는 지난주 종가보다 약간 낮은 가격, 14,500원 정도에서 설정해보도록 하고요. 목표가는 16,500원, 작년 11월에 있었던 고가까지 한번 잡아보고 손절가는 13,600원으로 설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 그 롯데렌탈인데요. 롯데렌탈은 그 자동차 렌탈 사업을 영위하는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입니다. 약 20% 정도의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고 렌탈은 그 자동차를 매입해서 보통 연 단위로 고객들에게 빌려주는 사업 구조를 가집니다. 매년 매출과 영업이익이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는 중임에도 주가가 바닥권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 매력은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전에는 그 법인 위주의 렌터카 수요가 대부분이었다면 최근에는 개인 중심의 렌터카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서 외형 성장이 진행 중입니다. 이 장기 렌터카는 그 차량 구입 비용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월 납입 금액이 차량 구입에 비해서 저렴하고요.
렌터카 업체에서 차량 보험 가입이라든지 뭐 정비 이런 것들을 대행해 주기 때문에 관리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해서 차량 구매 대비 선호도가 높아지는 중입니다. 만기 시에는 이제 고객이 반납하거나 뭐 추가 연장을 해서 계속 이용하는 뭐 다양한 의사결정 옵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법인과 개인 고객 수가 거의 반반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차량 방문 서비스도 출시가 됐는데 차량이 고객이 있는 곳까지 찾아가서 방문 정비를 제공하는 구독 형태 서비스입니다. 장기 고객을 확보하는 데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카시어링 전문 브랜드인 그린카 이용자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린카 같은 경우에는 롯데렌탈의 자회사입니다. 필요한 시간에 자동차를 빌려주는 서비스 이제는 다들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카시어링 서비스가 성숙기로 진입하면서 주 이용 고객층이 기존엔 20대였는데 이제 30대 이상까지 확장이 됐습니다. 이동 비용의 뭐 합리성이라든지 뭐 세컨카로서의 활용성 이런 부분이 부각되고 있고 특히 수도권에서는 뭐 길 막힘이라든지 주차 문제 이런 게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마이카 대신에 필요할 때 뭐 빌려 쓰고자 하는 선호도가 높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여러분들께서 또 익히 알고 계시는 소카의 지분도 동사가 보유하고 있는데 소카와 롯데렌탈은 작년부터 양사 간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소카로부터 차량 관제 노하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중고차 수출을 통한 신규 성장 동력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고차를 굉장히 많이 좀 보유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수출 산업이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 작년에 중고차 수출액이 730억 원 규모입니다. 그래서 동사의 연간 매출액인 2조 7천억에 비하면 아직은 미미해요. 하지만 점차 수출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특히 중고차 수출의 경우 한국에서 판매되는 것보다 해외에 판매하는 게 이익률이 한 20, 30% 정도 더 높습니다. 그래서 중고차는 이제 수출 사업이 성장성이 있다라고 보통 말하고 있고요. 수익성 개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끝으로 이제 올해 예상 PER이 한 7배에서 8배 수준입니다. 현재 부담 없는 위치라고 볼 수 있고 PBR도 0.7배 수준으로 최근에 진행 중인 정부의 밸류업 기조에도 어느 정도 호응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흐름을 보면 역시 작년부터 굉장히 어려웠어요. 하지만 2만 원대 중후반에서는 하방 경직성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보다 뭐 약간 낮은 가격 정도? 네, 2만 7천 원 전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2만 9천 500원. 이 가격은 이제 작년 6월에 있었던 고가까지 장기 평선 고가까지 한번 노려보는 전략이고요. 손절가는 25,800원 역시 올해 있었던 저점 의미 있는 손절가가 될 것 같아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롯데렌탈까지 만나보고 왔는데 앞서서 말씀하셨던 테스 삼성 중공업도 궁금하거든요. 특히나 테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오늘 시장에서 좀 빠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두 종목의 전략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사실 테스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반도체 업종의 분위기가 상당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장비주로서 못 간 부분이 있어요. 역시 실적이 후행적으로 좋아지는 성향 때문에 좀 못 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반도체 업종 그리고 AI 업종의 랠리가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테스 같은 경우에도 후차적으로는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나오는 보고서에 보면 작년까지 실적 부진을 마무리하고 올해 1분기부터 개선될 것이다라는 전망치 또 올라가고 있고요. 주가도 바닥을 탈피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기술적인 부담이라는 것을 또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상당 돌파까지는 조금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우선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시간을 두고 점차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외국인의 수급도 3월부터 역시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만 잘 추적하시면서 따라가시면 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한 한두 달 정도의 기간 설정을 좀 하시고 한 2만 3천 원까지는 좀 노려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 마지막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조선주인데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업황 개선 기대감이 굉장히 크죠. 요즘 언론에서도 많이 좀 다루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 누적 수주 목표치의 87%를 달성
작성을 했습니다. 작년에 수주 목표 미달 같은 경우에는 뭐 카타르 2차 물량 계약 지연 때문인데 올해는 해당 수주가 좀 포함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수주 관련 기대감 계속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해양 프로젝트 공사도 꾸준하게 좀 착수가 되고 있는 부분이죠. 적사호선의 비중이 많이 감소했고요. LNG선의 수주 성과가 상승하면서 수주 규모의 절대치보다는 효율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 개선은 꾸준하게 좀 진행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친환경 선박 중심으로 이제 고부가의 수주도 확대가 되고 있다는 거죠. 작년에 수주를 보면 대부분 이제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이었습니다. 친환경 선박으로 채웠는데 친환경 선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진이 높다라는 강점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매출 대비 이익률을 개선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역시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500원 수준까지는 충분히 이제 1차적으로 도달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수급도 좀 개선되는 모습이고요. 기술적인 부담도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기 때문에 약 8,500원까지 노려보신다면 또 충분한 전략 되지 않을까. 이 종목도 테스와 마찬가지로 움직이는 데는 약간 좀 무거움이 있을 것 같아요. 단기 투자자분들보다는 한 중장기 정도의 투자자분들이 투자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중공업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